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투포입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20년에 새로운 미스터 올림피아가 탄생해가 되었는데요. 바로 맴도 SBA 빅 라미입니다. 콘텐츠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사람입니다. 이 콘텐츠 이후에는 댓글에 요청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선수의 양력을 제가 아는 대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보다는 제가 아는 있는 대로의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빅라미는 2010년도의 빅라미입니다. 바디빌딩 커리어가 시작되지도 않은 모습의 빅라미죠. 이집트 출신의 빅라미이지만 쿠웨이트로 이사를 와서 쿠웨이트의 카멜크루의 옥시전짐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했습니다. 쿠웨이트 카멜크루의 주인이자 선수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베이더 부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후 베이더 부다이의 눈에 띄게 돼서 빅라미가 정식적으로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보디빌딩 커리어를 2012년부터 시작한 빅라미입니다. 2012년에 쿠웨이트에서 올림피아 아마추어라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림피아 아마추어는 올림피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림피아 아마추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죠. 동아시아만 해도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 모두 올림피아 아마추어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2010년의 영상에서의 빅라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2012년의 빅라미는 굉장히 많은 사이즈를 붙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 만에 이렇게 완성형 바디빌더의 모습을 띈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예상하고 베이더 부다이가 빅라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84년생인 빅라미가 보디빌딩 커리어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의 나이인 것입니다. 사실 쿠웨이트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우승해 프로카드를 획득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보디빌딩 팬들에게 주목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좀 유명한 프로쇼를 우승해야지만 모든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빅라미를 2012년도에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보디빌딩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모든 프로쇼를 챙겨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후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는 올림피아 탑5까지 했었고 영양코치로도 활발히 활약하고 있었던 데니스 제임스를 빅라미의 헤드코치로 고용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시즌을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와 빅라미가 함께한 첫 작품입니다. 2013년 5월에 열렸던 뉴욕프로입니다.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은 뉴욕프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림피아 다음에 아놀드 클래식, 아놀드 클래식 다음에 뉴욕프로가 가장 권위 있는 IFBB 프로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준호 선수가 뉴욕프로 212 보디빌딩에서 2위를 두 번이나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당시에 2012년 올림피아 아마추어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빅라미였지만 신입이었기 때문에 2013년 뉴욕프로를 시작하면서 빅라미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영상의 좌측에 위치한 선수는 빅터 마르티네즈란 선수인데요.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거의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베테랑 선수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뉴욕프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2008년 이후에 부상과 함께 2009년에는 누이가 돌아가시면서 불운이 겹치면서 보디빌더로서의 커리어에 하향세를 띄기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복귀를 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013년에도 베테랑 빅터 마르티네즈 외에는 뉴욕프로를 우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빅터 마르티네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진짜로 뭐 단 한 번의 프로쇼 경험이 없었던 프로 데뷔전을 치룬 30살의 신예가 나타나서 빅터 마르티네즈를 이겼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올림피아 탑 컨텐더 중 한 명인 뭐 예를 들어 윌리엄 보낙이 뉴욕 프로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시합을 뛰지 않았던 신입이 윌리엄 보낙을 이기게 된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경기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빅터 마르티네즈처럼 오랫동안 바디빌딩을 했던 선수보다 월등히 두꺼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컨디셔닝의 수준 역시 빅터 마르티네즈보다는 완전히 좀 성숙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왔던 신입 빅라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뉴욕프로를 우승하고 나서 올림피아로 직행하게 되었는데요. 빅라미의 성적은 탑10, 8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2013년에는 제이 커틀러가 2011년 은퇴 이후에 복귀를 한 올림피아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제이 커틀러를 이제 그래도 정관 예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빅라미보다 더 높은 순위인 6위를 주지 않았나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6위 이후에 제이 커틀러가 6위였고 7위가 롤리 윙클라였고 8위가 빅라미였습니다.
이 당시에 보디빌딩을 즐겨보셨던 팬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당시에 보디빌딩 챔피언, 올림피아 챔피언이 피리스였습니다. 카이 그린과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좀 재밌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었는데요. 빅라미가 등장하고 나서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빅라미가 근시일 내에 피리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첫 번째 올림피아를 치른 선수인데, 그 정도의 이런 관심과 이런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게 빅라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은 또 바디빌딩 팬들, 뭐 어떤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팬덤이란 것이 그만큼 본인이 기대를 한 만큼 선수가 부응을 하지 못할 때 이 실망감에 대한 표현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좀 빅라미가 앞으로 이제 견뎌야 되는 무게와도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피아 8위를 기록하면서 빅라미란 이름 자체가 전미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은 빅라미에게 엄청난 주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 챔피언인 피리스보다 월등히 넓은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두께감도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엄청난 사이즈의 근육을 지녔음에도 복부를 완벽하게 컨트롤링하고 있는 모습이 빅라미의 큰 매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 5월에도 빅라미는 뉴욕 프로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에 빅라미와 마찬가지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후안 디젤 모렐인데요. 좌측에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빅라미와 함께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안 모레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후에 2014년에 후안 모레리 탑10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는 올림피아에 진출을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올림피아에 진출을 하더라도 탑10 안에 진입을 계속해서 2020년에도 지금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는데, 후안 모레리 이제 밸런스 자체가, 하체가 원래도 이렇게 큰 선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상하체의 밸런스 자체가 지금 현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014년 영상보다 2020년 현재가 하체가 더 작아진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밸런스 붕괴로 인해서 탑10 안에 진입하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빅라미가 이렇게 후안 모렐과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해서 또다시 이렇게 뉴욕 프로 챔피언이 됩니다. 이때에도 빅라미는 2013년에 이어서 데니스 제임스 코치와 또다시 2014년 시즌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데니스 제임스는 다른 영양 코치들과는 다르게 빅라미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빅라미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영양과 케미컬뿐만 아니라 빅라미와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빅라미의 전반적인 포징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데니스 제임스와 빅라미가 소속되어 있던 카멜 크루와의 사이가 조금씩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루머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들로 인해서 데니스 제임스가 2014년 시즌까지만 빅라미와 함께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앞두고 아마 이런 그림을 기대하셨던 보디빌딩 팬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피리스 옆에 나란히 서는 빅라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빅라미는 퍼스트 콜아웃에 들지 못했고 세컨드 콜아웃 중앙을 차지하면서 7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빅라미가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다이어트의 강도나 근육의 모양 등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빅라미는 2014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한 단계 성장한 7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빅라미와 2013년 프로 데뷔전을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 코치와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빅라미가 소속한 카멜크루에서는 빅라미의 다음 코치로 조지 파라를 선택합니다. 조지 파라 역시 올림피아에 출전했던 선수 출신이고, 덱스 잭슨, 카이 그린, 브렌치 워렌 등의 걸출한 선수들과 함께한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빅라미는 아놀드 클래식 사우스 아메리카를 우승하고 나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코멘테이터를 맡은 사람은 데니스 제임스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빅라미와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가 2015년 조지 파라와 함께하고 있던 빅라미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해설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빅라미의 체중이 300파운드를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300파운드가 넘어가는 체중이라면 140kg에 가까운 체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즈를 이렇게 증량해 나와서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오른 빅라미였지만, 전체적인 다이어트의 완성도가
탑레벨의 선수들 옆에 나란히 섰을 때 약점으로 노출될 만큼 다이어트의 강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계단이나 성장한 미스터 올림피아 탑5를 기록한 빅라미였습니다. 이후에 열렸던 프라하 프로쇼에서 빅라미가 엄청난 이변을 가져옵니다. 당시에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 덱스 렉스는 빅라미가 아직까지는 넘기 힘들다 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열렸던 이 프로쇼에서 빅라미는 덱스 잭슨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바로 숀 로든과 맨 우측에 있는 데니스 제임스까지 빅라미가 이긴 것입니다. 여지껏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를 단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했던 빅라미가 가져온 가장 큰 수확의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에서는 다이어트로 호평을 많이 받았던 빅라미였지만 프라하 프로쇼에서는 날이 선 다이어트의 강도로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를 이긴 것입니다. 이 시합은 빅라미가 다이어트를 100% 가까이 잡아낼 수 있다면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를 이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디빌딩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시합이었습니다. 그렇게 꽤나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빅라미는 코치를 또 바꿉니다. 숀 로든과 제이 커틀러의 코치로도 잘 알려져 있던 크리스 아세토와 빅라미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는 빅라미를 만나기 전부터 빅라미가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30에서 140kg이 아닌 120kg대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발달된 하체 사이즈를 줄여야지만 균형적으로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빅라미는 2016년 120kg 초반대의 선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물론 빅라미는 수준 높은 다이어트를 수행해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훌륭한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왔지만 빅라미의 전체적인 사이즈 또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0kg 초반대의 빅라미는 더 이상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었을 때 사이즈적인 우위를 차지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빅라미에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빅라미가 아닌 미디움 라미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의 강도를 탑 레벨의 선수들이 가져온 만큼 끌어낼 수 있었던 빅라미였지만 사이즈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던 빅라미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경쟁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너비와 사이즈로 상대방을 압박했던 빅라미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더 넓은 체형으로 인해서 두께감마저 부족해 보이는 빅라미가 탑레벨의 선수들의 볼륨감을 상대하기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빅라미는 피리스와 숀로든, 덱스 잭슨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4위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빅라미는 별도의 프로쇼 없이 미스터 올림피아에만 집중합니다. 2016년 시즌을 함께하였던 크리스 아세토 역시 카멜크루와 불화가 있었고 결국은 빅라미는 카멜크루에서 다양한 코치진들과 함께 홀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상태와 함께 더 커진 사이즈로 빅라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5년차 만에 피리스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코치였던 데니스 제임스, 조지 파라,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했던 빅라미였지만 2017년도에 빅라미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베스트 쉐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피리스와 빅라미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빅라미가 이겼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보디빌딩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후면 포즈에서 빅라미가 피리스를 이기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이란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었던 피리스는 빅라미가 넘기에는 정말 거대한 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빅라미는 2016년 시즌보다 두 계단이나 올라간 미스터 올림피아 2위를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 보디빌딩 팬들이 빅라미에게 거는 기대도 더욱더 커져만 갔고 빅라미가 내년 시즌쯤에 피리스를 완벽히 압도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이어트가 덜 된 채 무대에 올랐던 빅라미의 체중은 310파운드였습니다. 전례 없는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지만 다이어트가 덜 된 빅라미의 사이즈는 보디빌딩 팬들과 저지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프리저징 사전심사 때부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더니 빅라미는 퍼스트 콜아웃이 아닌 세컨드 콜아웃에 불리게 됩니다. 전년도였던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빅라미를 탑5 콜아웃에서 제외를 한 채 세컨드 콜아웃에서 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빅라미를 좋아하던 팬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미스터 올림피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스터 올림피아 6위로 마무리하게 된 빅라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본인이 괴로울 상황 속에서 본인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먼저 사과를 건넨 빅라미였습니다. 그렇게 쿠웨이트 카멜크루를 나온 빅라미는 드래곤 파르마와 계약합니다. 그리고 플렉스 루이스의 코치였던 닐 힐과 함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소식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빅라미와 닐 힐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모국인 이집트에서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던 빅람이었지만 이전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쇼를 우승하거나 프로쇼 안에서 포인트를 획득해야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빅라미는 본인의 첫 번째 코치였던 데니스 제임스를 돕기도 하고 그와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열리는 템파 프로를 준비하던 빅라미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템파 프로에 출전하지 못해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에 빅라미와 드래곤 파르마 측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초대권을 주길 희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는 빅라미에게 초대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한 세드릭 맥밀란에게 그 초대권은 가게 됩니다. 결국 빅라미는 템파 프로를 출전하지 못하면서 2019년 시즌 통째로 시합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비난의 화살을 빅라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템파 프로를 출전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명분 없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초대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팬들에겐 고깝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함께하기로 한 니릴 코치와도 3개월도 채 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보디빌딩 팬으로 하여금 좋지 못한 시선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아놀드 클래식을 출전할 계획이었던 빅라미는 아놀드 클래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동안 체드 니클스와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치였지만 1998년 탑3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 역시 체드 니클스가 코칭을 하였고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체드 니클스가 코칭을 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하고도 6개월 만에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 복귀를 했던 빅람이었지만 3위를 기록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2018년에 빅람이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윌리엄 보넥에게 패배한 것도 패배한 것이었지만 백전 노장이었던 덱스터 잭슨에게 밀리면서 3위를 기록한 것은 빅람이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체드 니클스는 빅라미가 앞으로 90년대 다이어트를 미스터 올림피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은 첫 번째 시합을 준비하는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라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즉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을 통해서 빅라미의 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올림피아에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한 셈입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포인트를 획득했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직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빅라미는 하반기에 열릴 유러피안 프로를 준비했지만 출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이 불발되는 듯 보였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이번에는 빅라미에게 초대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빅라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과거 체드 니클스에게 코칭을 받던 선수이자 빅라미의 최초 코치이기도 했던 데니스 제임스가 빅라미의 미스터 올림피아 3주 전부터 빅라미의 포징과 운동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3명의 드림팀이 미스터 올림피아 이전에 빅라미를 위해서 결성되었습니다.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가 자신의 손을 떠났을 때도 빅라미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빅라미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의 식단과 운동, 포징뿐만 아니라 그의 멘탈 케어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코치였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마지막 3주 동안 빅라미는 데니스 제임스의 집에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빅라미의 2016년 시즌을 함께했던 크리스 아세토 코치가 데니스 제임스가 저렇게 강도 높게 시합 직전에 빅라미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패닉 모드이기 때문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 체드 니클스와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하지만 빅라미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직전에 앞두고도 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비아냥된 것입니다. 이에 데니스 제임스와 체드 니클스는 시합이 끝나고 빅라미가 우승한 뒤 인터뷰를 통해서 크리스 아세토가 언급한 패닉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크리스 아세토를 향해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체드 니클스는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기 전 90년대 다이어트를 가져올 것이다. 즉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나세르 엘손바리 등의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강도를 빅라미가 지니고 있는 사이즈와 함께 보여줄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빅라미의 우승을 통해서 그 공언이 확실하게 이어졌습니다. 2012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해서 2013년부터 꾸준히 미스터 올림피아 문을 두드렸던 빅라미가 8년 만에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윌리엄 보낙과 덱스터 잭슨을 넘지 못하고 아쉬운 결과로 3위를 기록한 빅라미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빅라미가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동안 빅라미가 보여주었던 모습 중에서 가장 베스트의 다이어트 강도로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빅라미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이즈 게임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라미가 보여주고 있는 사이즈는 그의 타고난 넓은 프레임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라미의 넓은 프레임은 앞서 그의 코치인 데니스 제임스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더 많은 양의 근육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프레임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빅라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다이어트는 물론 그와 대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사이즈 또한 지녀야 될 것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 역시 빅라미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사이즈의 시대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 방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선수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통해서 그 선수를 이렇게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